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있는 라면보다 오늘은 약간 새콤한 게 땡겨서 요 칼비빔면을 끓였어요. 이것만 넣고 비벼주면 됩니다. 살짝 늦었거든요, 오늘. 오늘도 역시나 색깔은 희끗희끗한데 저는 이거 먹고도 맵더라고요.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요. 김치 맛이 진짜. 방이 요즘에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막 잠옷도 여러 개막 돌려입고, 제 옷방이 저기에 있어요. 안방 옆에. 제 방에서 제일 먼 곳에 있어요. 계절에 맞는 제가 좀잘 입는 옷들만 방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에 행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오늘 이따가 올 건데, 방에 자꾸 옷을 막 문에 걸어놓고 이러니까 방이 엄청 지저분해지는 느낌? 이거 사랑니 저 CT 찍을 때 이거 빼놓은 건데 다시 해야겠다. 저의 약간 시그니처 보컬이에요, 이제. 저 프리페민 한통더 샀어요. 한 통을 다 먹었어요. 한 통이 3개월치인데 사실 그만 먹고 싶었는데 약사님께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더 먹거리만 하고 이제 빨리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엉켜버렸나? 카메라 맡기러 왔어요. 엄청 조용한 곳이야. 근데 혹시 그러면 오늘 고쳐지나요? 아. 11월까지 무상 보증 기간이었대. 너 그, 아, 11월까지였다고? 응. 작년? 아니, 아니. 까지라고? 충격을 주셔서 이렇게 된것 같지만, 해드린다고. 거의 그렇게 가져오지 않을까? 그치, 뭐. 이것도 시골집 한 사자. 여기다가? 아, 이런데. 우리 장사 하나씩 더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골집 하자고? 왜 뭐라고 들었어? 신혼집 하자. 나랑 나랑? 그래서 같이 신혼집 하자. 나랑 여기다가? 너랑 나랑인지, 우리, 너희 집, 나의 집이지. 나한테 샘플 좀 봐. 나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 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겠지. 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왔어요. 만나면은 그 직장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난 직장 사람들 없으니까. 광주에서는 그냥 좀 이제 약간 이렇게 안 무서 덜 무서워지는 거 같아. 맞아. 그리고 뭐 없더만 나온 사람.
여러분 저 도저히 이거 촬영을 하면서 못 만들겠어요. 입이 자꾸 헤매져가지고. 저 이거 빨리 만들고 올게요. 빨리 만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입맛 잃었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충 저의 행거 여기다가 놨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얘를 안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방 안으로 넣으려고요. 이거는 내일 고민을 해보려고요. 저는 이제 또 시간이 늦어서 편집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밤은 편집이죠. 편집하러 갈게요. 안녕. 이거 어제 안 먹은 계란찜인데 오늘 먹으려고 돌리고 있습니다. 닭발도 돌리고 있어요. 계란찜 진짜 너무 좋아요. 계란찜 어제 안 먹고 남겨놓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닭발 남은 거 주말이라 이렇게 대충 때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 주문한 게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주문할 때는 한 3만원어치 샀는데 똑같은 박스에 왔거든요. 근데 오늘 10만원어치 주문했는데 똑같이 왔어요. 진짜 비즈 재료들이 엄청 작아서 그런지 그때랑 뭐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래도 다 들어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아까 편집 다 끝내고 대탈출 틀어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종일 요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 것만 계속 끼고 다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반응이 좋아서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근데 사실 진짜 제가 만드는 거라 막 터져버릴 수도 있고 단단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오늘은 요거 계속 만들 거예요. 지금 대탈출 시즌 1의 마지막 그거 보고 있거든요. LP 요거 보면서 만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지금 퇴근을 하고 7시가 돼가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있어요. LP 재료 자체도 맞는 거라서 자체는 우주계를 자유로 쫓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자연에 최대한 가깝게 맞는 화이팅! 좋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그 TV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그 무인 카메라처럼 저 얼굴 따라오는 거. 제가 원래 쓰던 카메라는 아마 내일쯤 도착할 것 같아요. 찾으러 갔으면은 아마 바로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제가 가기 귀찮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래도 차 타고도 한 30분 가야 되거든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했어요. 이것도 있고 그래서 내일 만나요. 굿나잇.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부터 장마래요. 비가 엄청 온다고 해서 오늘 부랴부랴 촬영을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구름이 잔뜩 낀다고 해서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러 가려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왔고요. 오늘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겉절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메뉴가 삼계탕이 생겨서 저는 삼계탕 시켰어요. 옛날 준비. 여러분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해주세요. 제가 끼워드릴게요.
내가 원하던 리액션을 해줬어. 커피 초코 먹으러 왔어요. 좋아. I don't know. Anything 이거. 이거? Why you pick the hardest one?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그것만? 아침에. 아침에 먹어. 나와. I'm not sure exactly what she said. She said something catchy more than that. There's something catchy more than that. Really? How many eggs are there? Your egg. Why dirty chocolate? Huh? 더럽게 먹었네. Really? 맛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 Here's your half piece. 어서 오세요. 아우아 베이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포장 넣는 거. 포장이세요? 네. 이거 다 포장이세요? 네. 포장하면 어떡해. 뭐야? 포장. 커피는 시원하게 드세요? 아, 따뜻하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따뜻하게요? 네.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 따뜻하게 해주세요. 밖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네. 자, 포인트 정립하세요. 포인트 정립? 정립. 정립? 어. 하세요? 아니요. 카메라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꽁꽁꽁꽁 싸주셨어요. 아니 저번에도 서비스 센터 갔다 오니까 카메라가 새 카메라가 되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새 카메라가 돼서 왔어요. 어? 이렇게 아닌가? 제가 떨어뜨릴 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요게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특징이 여기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를 가리면 이 LCD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다행히 무상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떨어뜨린 거지만 그래도 무상으로 해주시고 택배로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 카메라가 되어서 왜 안 켜져? 아 배터리란 거 하겠다. 일단 이렇게 센서로 가리면 이게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잘 고쳐졌어요. LCD 화면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저 옷걸이 샀거든요. 이게 논슬립이라고 여기 붙어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비싸긴 했는데 방에서 쓸 게 없어가지고 10개 세트로 샀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반지 만들려고요. 비즈 반지. 제가 이거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저 밖에서 인사해주시는 구독자님도 이게 뭔가 틈이 생긴다면 밖에서 그냥 진짜 갑자기 만나는 분들이기가 어렵긴 하지만 좀 그래도 틈이 생긴다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언제까지 이거 갖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지도 좀 열심히 만들고 제가 원래 주변에 주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도 아직 못 줬거든요. 이제 몇 명씩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열심히 나눠줘 보려고 그래서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화장대가 왜 이렇게 복잡하니. 내일부터 다시 장마래요. 그래서 비가 계속 일주일 내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 비 오는 거는 되게 시원해서 좋은데 엄청 걱정돼요. 화장하면서 이거 비웠습니다. 이제 몇 통째 비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핀미 버리고 다 씻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간장새우 덮밥을 해 먹으려고 방금 새우 꼬리만 붙어있는 거 다 따고 좀 자르려고요. 김 넣고 한두 숟갈? 비주얼이 엄청 맛있어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비 와서 날씨가 엄청 시원해졌어요. 어? 아직도 안 와? 뭐 푸는 게 있나 본데? 오늘 매우 매우 흐립니다. 근데 빗소리 들으면서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비가 지금은 좀 그쳤는데 아까 엄청 쏟아졌거든요. 이거는 롬앤의 레드드롭. 롬앤 이거 다른 색깔 좀 더 사보고 싶어요. 이거 처음에는 반들반들거려서 별론데 싶었다가 바르다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여름이니까 좀 이런 쨍한 색이 좋아요. 요즘에 계속 이 구도를 바꾸고 있는데 이 화분을 얘 뒤로 옮겼어요. 아, 화분 키우기가 여름 되니까 더 고약스러워져가지고 오늘 좀 작은 미니미니한 화분이랑 맞지 약간 이렇게 큼직큼직한 화분들을 키우지를 잘 못하겠어요. 키우고는 있지만 오늘은 퇴근길에 두부를 사가야 합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필라테스 왔어요. 필라테스 오늘 한잔 하려고 두부 사러 갔다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시죠? 이거는 이대로 담아놓을 거예요. 이거 제가 사놓으면 자꾸 없어져가지고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놓을 거예요. 잘 안 보이게. 오늘 저녁 준비를 먼저 할 건데 오늘 끓일 거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돼지고기를 넣은 애호박 찌개를 할 거예요. 물에 끓여줄 거예요. 회를 써는데 너무 얇게 써는 것보다 좀 더 두껍게 씹히는 맛이 나게. 이렇게
이렇게 고기를 먼저 끓이면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건져줍니다. 팽이버섯 물기 좀 뺀다고 이렇게 놔뒀는데 단은 안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배고파서 빨리 지금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잘라놓았던 파, 쪽파. 계란을 하나 더 볼까? 파가 너무 많은데. 짠! 요거는 이렇게 팽이버섯 계란전이고요. 팽이버섯을 잘라서 하면은 먹기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끓인 애호박찌개에 맥주, 필라이트 이렇게 오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힘들어서 다 이렇게 먹을게요. 맛은 너무 있어요. 양 엄청 많아요. 팽이버섯 하나에 계란 세 개? 정말 라이트. 오는 날은 무조건 전에다가 맥주 한잔 해줘야 되거든요. 곧 있으면 해도 질 것 같은데.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에 가기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겨울에. 근데 친구의 집.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못 가거든요. 저는 이제 남자친구 가족들도 만나고 여행 겸 이렇게 간다고 쳐도 남자친구는 진짜 꽤 오래 캐나다를 못 갔거든요. 못 가니까 오히려 더 막 가족들을 보고 싶고 그런가 봐요. 올해 계획을 했던 것들을 막 위시리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한계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뭔가 꺾인다고 해야 되나? 아, 맥주 마셔서 그런가 갑자기 훅 떠워요. 한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상반기는 그랬다 치고 하반기는 좀 더 좋아졌으면 했는데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친구들도 저희가 만나면 맨날 술 마시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술도 안 마시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이나 기껏 마신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던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약간 처질 때는 음악을 들어야죠. 나만의 내 별이야. 굿모닝 여러분. 저
저는 출근 준비는 다 했는데 지금 빨래를 돌려놓은 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점심을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신라면, 건면이랑 진짬뽕 이렇게 두 가지 라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땡기는 건 진짬뽕이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거는 건면이고 신라면이고 진짬뽕은 항상 막 먹고 싶다 맛있겠다 했는데 끓이면은 막상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끓여서 그럴까요? 오늘은 물을 좀 짜게 먹더라도 물을 좀 덜 하고 싱거우면 맛없으니까 그렇게 끓여봐야겠어요. 면을 더 익혀야 될 것 같은데. 면만 먹으면 진짜 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3만원어치거든요? 3만원 시켜야 배송비가 무료여서 여기 배송비가 살짝 비싸요. 4천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샀는데 좀 많네요. 친구 좀 줘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짜장이랑 그 떡볶이 소스랑 같이 샀어요. 당연하지. 저의 저장 식량. 근데 3만원이면 뭐 어디 가서 떡볶이 진짜 좀 거하게 먹으면 이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 3만원? 근데 이게 몇 끼니까 진짜 완전 이득인 것 같아요. 오늘은 폴라포 챙겨서 출근해야겠다. 가방. 여러분,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룩은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저 요즘에 항상 가방을 두 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아욱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아욱을 사봤거든요. 깨끗하게 준비해봤어요. 안녕하고 돌아서는 기간 안 잖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밥태기가 보이네요. 그리고 같이 먹을 김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김치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파김치를 또 사야 될 때가 왔는데 제가 떡볶이 온 거 떡볶이 도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와 떡볶이 먹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낮에도 라면 먹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 밥을 또 한 끼 정도는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장국으로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